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아기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리니 기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계신 부모와 대부대모는 아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청합니다. 세례를 청하는 부모로서 아기를 신앙의 정신으로 길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할 부모의 의무도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기 불만인도 시켜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야기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이야기에게 십자표를 드릴 것입니다. 부모님과 대부대모님들도 아기 이마에 구세주의 그리스도의 십자표를 두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은총을 받게 될 이야기와 그 부모와 대부대모 그리고 이미 세례 받은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부활의 신비로 이야기를 비추시고 세례 성사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받아들이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야기가 세례와 견진 성사로 주님의 충실한 제자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야기가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부모와 대부대모가 아기에게 빛나는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같이 또 아이들을 위해서 성인 호칭 기도합니다. 짧게 하기 때문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례자 성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나님의 모든 성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기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복을 구원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악의 세력을 저희에게 전부로 내시고 사람을 어둠 속에서 구원하시어 주님의 빛나는 광명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외아들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 아기를 원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시어 성령께서 이 아기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심에 당신이시는 구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에게 구원의 기름을 바르오니 주님의 힘으로 이야기를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 정리하시고 이 부분은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물을 만드셨으니 찬미 봐주소서. 하느님 찬미 봐주소서.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주님의 옆구리에 선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찬미 봐주소서. 하느님 찬미 봐주소서. 성령님, 유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내리시어 저희가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섭리하셨으니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사람들이 이물로 세례를 받아 죄를 씻고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물로 거룩하게 하시어 이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성자의 모습을 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뽑으신 이들이 성령의 힘으로 태어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서 한몫을 얻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아이들이 교회 믿음 안에서 심는 예식을 받게 하시니 이 아이들이 영으로서도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시는 부모와 대부대모 여러분이 하느님께 봉헌하는 이야기는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물과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이야기를 교육함으로써 하느님께 받는 이 생명이 제일 물들지 않고 날로 더욱 풍요해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르치는 대로 이러한 중요한 책임을 맡으려는 것이니 여러분이 자신이 이미 받은 세례 성사를 기억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신앙은 바로 이에게 세례를 주는 교회의 신앙입니다. 예, 끊어버립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은 악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악령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악령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구,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열비 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방금 우리가 고백한 교회의 신앙으로 서아윤 한젤라에게 세례를 주기를 원합니까? 네, 원합니다. 괜찮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서행 안젤라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고백한 교회의 신앙으로 장윈서 막델레나 소피아 바라에게 세례를 주기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조금만 쓰세요. 옆으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윈서 소피아 바라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고백한 교회의 신앙으로 서지오 안드레아에게 세례를 주기를 원합니까? 네, 원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서지오 안드레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을 받는 또 축성 성령을 또 머리에 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이악의 죄를 용서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몸소 구원의 성류를 바르시어 주님의 백성이 된 이야기가 사제요 예언자이시며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담게 되었습니다. 이 흰 옷은 새 품위의 표지이니 가까운 친척들이 말과목으로 도움을 받아 이 품위를 깨끗이 부정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대부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빛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언제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신앙을 한결같이 지키다가
마침내 천국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또 하느님의 자녀로 스스로 태어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에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 하느님, 공정 마리아 빙크 태어나신 성자를 통하여 자기 앞에 빛나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주시어 그와 문의를 베풀게 하신 아이라, 주님께서 주신 자녀에 대하여 감사하는 어머니에게 간구하시어 이 어머니도 자녀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저희에게 현세의 생명과 천상의 생명을 주셨으니 이 아기의 아버지에게도 감복하시어 이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와 함께 맑아보므로 자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증리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 하느님, 물과 성령으로 저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여기 있는 신자들에게 감복하시어 언제나 주님의 백성의 활기찬 지체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가득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로써들의 예식은 모두 다 마쳤습니다. 또 이 아이들 데려주는 것은 결국 이 여기 보고 계신 부모님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계속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 잘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축하합니다. 오늘 너무 멋있게 잘 온다. 여기 앞에 서서 사진을